Woo! Hallelujah. 제가 이번에 중국에서 알익스프레스를 이용해 가지고 그 점적 관수 용품을 이렇게 샀습니다. 총 세 업자한테 구매를 했는데요. 이게 저기 요렇게 한 세트예요. 요렇게 한 세트고, 그러니까 이건 수도꼭지부터 파이프, 그 다음에 점적 관수 나오는 곳, 뭐 연결 고리, 아이고 잘 안 보이네요. 연결 고리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세트 하나와, 아 요거를 이제 알리에서 세트로 파는, 이게 제일 많이 팔리나 봐요. 보니까 13불 정도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요렇게 세트를 13불 정도에 샀는데, 그 사진으로 보면 요 그 물 나오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물 나오는 부분이 똑같이 생겼어요. 지금 동영상으로 봐도 똑같죠. 근데 실제로 보면, 실제로 만져보면 제품이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참 이게 그 온라인 구매의 맹점인데, 실제로 만져보면 제품의 어떤 피니시가 달랐거든요. 이 저는 이제 원래 그 렌즈 사출 금형 이런 것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출을 좀 알아서 보면, 이 두 개는 그냥 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봐도 원가로 봐도 한 두 배는 더 받아도 돼요. 이 제품이 요 세트에 있는 제품이 이 노즐의 부드럽다는 건 이제 되게 그 사출이 잘 됐든 아니면 금형이 좋든 그런 건데, 이 마감 자체가 달라요. 제가 볼 땐 분명히 이거 물을 나중에 하면 얘는 깔끔하게 요 구멍으로 떡떡떡 나올 텐데, 얘는 옆으로 질질 셀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. 유일하게 좋은 건 요 비스듬하게 생긴 요 비탈이 있어서 끼기가 좀 편할 거다 라는 거, 그 정도의 장점이 좀 예상은 되네요. 어쨌거나, 아 물론 이게 약간 더 쌉니다. 약간 더 싸긴 싸요.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. 근데 아무튼 요거는 조금 더 싸기는 했어요.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고, 원래 같이 주문한 그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 급수 조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직은 안 왔어요. 그래서 원래는 그게 도착을 하면 이걸 꾸밀려고 그랬는데, 오늘 저 팜에 물을 줘보고 나서 마음을 급하게 바꿔먹었습니다. 빨리 연결을 해야겠다. 저거 물 한 3일 있으면 또 줘야 될 텐데, 와 한 번 더 주고 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. 빨리 해야지. 자,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을 해볼 구상을 이제 시작할 겁니다. 연결하는 건 다른 동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제가 방금 전에 그 수도꼭지에 가서 몇 가지 확인을 해보고 왔어요.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. 일단 1번, 이게 저만 몰랐나요? 이게 규격이 있나 봐요. 그래서 지금 저기 수도꼭지에 물려있는 그 타카키 그 호수릴에 맞아요. 이게 이렇게 껴져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희 원래 달려 있죠. 요 부분이 이렇게 딱 들어가요. 할렐루야, 기쁩니다. 그래서 파이프만 연결하면 되는데, 이 파이프가 굵은 것도 되고 작은 것도 되나 봅니다. 근데 애로사항이 하나 있다면, 지금 이 호수 굵게 보이세요? 이게 제가 볼 때는 내경이 3mm 내지는 4mm 밖에 안 되거든요. 이거 가지고 물을 하긴 뭐 내가 들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엄청 오래 걸릴 것 같다는, 거기다가 요 구멍으로 오면 한 2.5mm 밖에 안 돼요. 근데 어쨌든 제가 혹시 이제 저같이 이걸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, 그래서 고민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, 저는 요 세트를 추천해요. 이거 25m 세트거든요. 지금 요 수도꼭지 연결하는 것도 있고 25m 파이프 있고, 요게 30개 들었어요. 이 점적관수 요게 30개 들었는데
좋은 게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금 저살 때는 15불 정도인데 지금 올라서 16불이 좀 넘습니다. 이게 뭐 DIY 드립 이리게이션 시스템 이렇게 써 있는데 어쨌든 요게 완성도가 같은 15불짜리를 제가 산 거예요. 보니까 이것도 15불이래. 이것도 15불이에요. 이것도. 근데 물론 얘는 100개. 얘는 100개고 요거는 30개 세트기는 해요. 근데 얘는 어차피 파이프가 없고 이 친구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파이프가 없어요. 그리고 이거 뭐라 그런지 잘 모르겠다. 어쨌든 요 연결하는 부분도 없고 요두 개도 없고 이 다리 이 세워주는 다리도 없고. 그러니까 아 글쎄요. 뭐 어쨌든 저는 그 이래란 저래나 이 25m짜리 세트 강추합니다. 아 이게 맞는다는 건 정말 아, 너무 좋다. 내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계 이런 게 맞을 줄이야. 물이 안 새겠지? 이게 너무 냉용 작은 것 같아. 하지만 일단 파이프를 들고 물 주는 건 너무 힘들고 나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건더 힘들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질질 새는 것도 그렇고 일단 이걸 쓰겠습니다. 자, 키팅건을 가져왔습니다. 뭐를 할 거냐면 지금 이제 밸브가 두 개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일단 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려고 그래야 뭐 설치 구상을 하잖아요. 그래서 요 배관은 그 25m 세트에 있던 거네요. 파이프도 그렇고 그냥은 잘안 들어가거든요 이게. 물론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난 사람이잖아. 머리를 쓰자고. 뭐 공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같은 거는 온도를 좀 올리자. 이게 괜찮더라고요 이 큰거는. 저희 뭐 회사에 없는 게 없어요. 회사에 없는 게 없어. 말랑말랑해지네. 금방 말랑말랑해져. 자, 쏙 지기네. 히팅건 하고 나서 연결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안 빠지고 좋을 것 같아요. 좀 느낌이 이게 그냥 끼면 늘어나서 들어가는데 히팅건으로 하면 이렇게 말랑해져서 늘어났다가 열이 식으면 오므라들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히팅건으로 하면 깔끔하게 더안 빠질 것 같아. 쓰길 잘했다. 자,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유니버설 사이즈인가 봐요. 이거 빼고 연결해 봅니다. 쏙. 안 들어갔어. 좋아. 연결 잘 됐어요. 연결 잘 됐어. 자. 와, 너무 떨린다. 트럼이다. 우! 할렐루야. 더 세게 해볼까? 오, 좋아. 조절을 해볼까? 보니까 조절할 수 있던데? 꽉 조이면? 꽉 조이면 안 나오네요, 저쪽 건. 많이 풀어볼까? 많이 푸는 건 상관이 없나? 이 정도?
양 조절이 좀 되나봐요.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사출 구조가 좋은 게 더 좋아 보입니다. 자, 그건 뭐 당연한 거고. 일단 물이 잘 나와. 좋아. 마음에 들어. 마음에 들어. 이 정도 나오면 이 정도 이렇게 나오면 골고루 퍼질 수 있을 것 같아.